TVN 새토일 금아 새토일 드라마 난로 개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시창욱입니다. 네, 이번에 난로 개조에서 마동찬 역할을 맡았고요. 굉장히 잘 나가는 예능 PD예요. 그 PD 진짜 웃긴다. 생긴 거고 기생오라벨 같이 생겨가지고. 에이씨, 진짜. 피디는 있잖아. 직세가 아니야. 어? 우리는 창작자로서의 사명감 잊어서는 안 돼. 자신감 있고 자기 일에 대한 사명감도 굉장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정말 거침없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 중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방송의 힘을 보여줍시다. 아, 저 믿고 좀 따라와 주세요. 날 녹여줘에서 고미란 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원래 성격이 저런 성격이네? 차가운 곳에서 식힐 필요가 있어, 쟤는. 진정 냉동실험에 딱 맞는 캐릭터야. 그치? 야, 내가 동태냐! 나더러 지금 진짜 냉동인간을 하라. 그 말이잖아요. 첫째 딸이라서 책임감도 많고 열정도 넘치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뭐든 열심히 하는 그런 열정적인 아이입니다. 냉동인간이라는 소재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고, 무언가 새로운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대본이 정말 재밌어요.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가 관객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예요. 다행이야. 그 실험이 무사했어. 의식하는 게 프로이드의 목표였다고 할수 있다. 누나 말 편하게 하세요. 96년생이시면 저보다 4살이나 많은데. 진아 씨하고의 극중 관계도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재치가 있으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촬영하면서 웃음을 참아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선생님,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TVO 방송국의 팀의 시청자분들을 정말로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드라마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생은 저희가 하고 재미만 드리겠습니다. 신나게 보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TVN 새토일 드라마 날 녹여줘. 날 녹여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